추천드리는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과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2012년도, 2013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요,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2년 반을 급락을 했습니다. 자, 2년 반을 급락을 할 때에 잠재자산 대비 보통 세 토막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 굉장히 많이 급락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세 토막, 두 토막, 네 토막, 뭐 이랬었는데,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 또 두세 토막 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2012년도, 2013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제가 전부 다 시황 분석을 해서 종목 추천을 드렸던 종목. 이 종목이 이제 훗날에 세월이 3년, 4년, 짧으면 1년, 2년 지나서 어떤 종목은 300%, 어떤 종목은 500%, 어떤 종목은 1000%, 또 어떤 종목은 2000%, 최고 많이 오른 종목이 470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5000% 수익이 난 종목이 뉴프라이드인데요. 완전 초대박이 터진 거죠. 거의 5000% 가까이 수익이 터졌으니까. 자, 이렇게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카페 개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5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10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3000%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100% 먹고 털어먹고 정리하고, 어떤 종목은 뭐한300% 먹기도 하고, 어느 종목은 30%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추천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넘어오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가 최하 300%에서 많게는 보통 1000%, 아주 많은 종목은 2000%에서 5000%까지 이렇게 수익이 다 터진 겁니다. 한 종목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 종목들이 500탄이 다 꼭지 모평가를 치고 계속 주가가 빠질 때에 2016년도에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때 당시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은 다 이미 수익이 다 나서 꼭지 목표가를 찍고 하락하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서 이미 세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은 여기서 다 추천을 했으니까 다 주식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제가 추가적으로 2016년도 6월 1일날서부터 240개 종목을 2차 추천을 한 겁니다. 붉은 태양 실전 240개 투자 종목. 이때 당시에는 저도 같이 바닥에서 같이 매수했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동시에 추천하고서 동시에 같은 날 매수를 해서 제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2년 동안 수익률입니다. 2년 동안 수익률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은요. 바닥에서 다 싹쓸이 하는 게돈 많은 사람들은 싹쓸이 하시면 무조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1000%, 500%, 그 다음에 많게는 5000%고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인데 여기는 1000%짜리가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파인 DNC라고. 제가 1000% 수익을 먹었는데 그 자료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왜 1000% 수익이 많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잠시 숏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인 DNC. 자, 여기 위에는 요거는 현금 주고 산 겁니다. 1025%, 946%. 그리고 밑에 여기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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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건 신용 매수를 한 겁니다. 신용 매수. 그렇게 해서 뭐 685%, 620% 떨어질 때마다 계좌를 다섯 개를 넘게 운영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다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 이때 당시에는 1000%짜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파인 DNC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때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했을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저평가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아주 많은 종목이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이 제가 500탄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근데 이때는 한 토막, 두 토막밖에 안난 거예요. 잠재자산 대비. 그래서 수익률이 400%, 500%짜리는 그래도 있는데 보통 300%, 400%, 200%짜리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것 같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퍼진다. 그래서 IMF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때 추천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IMF는 국가부도의 날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앞으로 4, 5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 당시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IMF가 오려고 그러면 앞으로 4년, 5년 후에 주가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인데 여기 시행일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까지 6월 30일까지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 당시에입니다.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후인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조건 매수해 놓고 마지막으로 떼돈을 벌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밖에 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저평가 종목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40개 종목을 추가로 2차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2020년도까지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준비해 드리면서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돈을 벌어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저처럼 이렇게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 4년이면 날짜가 며칠입니까? 1년이면 365일, 2년이면 730일입니다. 3년이면 1000일이 넘어요. 4년이면 1300일이 넘습니다. 그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고 훗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집요하게도 정말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 나오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에서 제가
또 대박을 터뜨릴 종목을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번에 오는 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은요, 잠재 자산 대비,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때는 잠재 자산 대비 최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다섯 토막 난 겁니다. 잠재 자산 대비 다섯 토막.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 자산 대비 다섯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은요, 몇십 개밖에 안 됐어요. 보통 두 토막, 세 토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이제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사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 이 시점에 1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230개 종목을 230탄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잠재 자산 대비 최하 7토막에서 많게는 10토막, 9토막, 10토막 난 종목이 23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잠재 자산 대비 2토막, 3토막, 4토막 난 종목들 최고로 많이 떨어진 종목이 5토막 난 종목인데, 4토막, 5토막짜리가 1900개에서 20, 3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때에 5배, 6배 맞는 이런 대박 종목이, 7토막에서 9토막 난 종목이 지금 자그마치 230개입니다. 230개니 이 수익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타는요, 무조건 최하 1000%짜리다. 최하. 많은 종목은 3000%, 4000%까지 이 230개 종목에서 다 터집니다. 자, 이거는요,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고 도탄의 지경에 빠질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저를 믿고 따랐던 모든 회원님들이 수백 프로, 수십 배의 자산을 늘려줬던 제가, 모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230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이전에 유사투자 자문업을 할 때에는 제가 1000% 오를 종목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어떤 종목은 2000%짜리는 2천만 원이 추천가고, 어떤 종목은 5천만 원까지 짜리도 있고, 1억이 한 종목에 1억 추천 금액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 동영상을 제가 230탄을 녹음을 하면서, 아, 이 종목은 2천만 원 받는다라고 녹음이 다 되어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30탄을 녹음을 하면 이 종목은 3천만 원이 추천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은 모두 한 종목이, 아, 100만 원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도탄에 빠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런 지식으로,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평상시에는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이런 사태가 왔을 때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이 대박 기회를 나눠 드리겠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30개를 지금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동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그거는 과거에 녹음을 제가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그 적용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머지않은 세월에 제 분석대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대공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대호황으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머지않은 세월에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으로 허뜻허뜻 듣지 마시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30배, 4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100년 만에 올수 있는 이 엄청난 경제 대공황, 이 대공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금수저가 되는 날이 기원하면서 이 동영상을 녹음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주식 시리즈 대박이 터지는가, 그 219탄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오른쪽에 보고 안내 말씀을 계시는 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종목이 대박 주식 자, 지금 시리즈 제가 세 가지 219탄인데요. 자료를 자, 이 준비했는데요. 종목 또한 자, 최하 과거, 1000% 가까이 자, 여기 한번 대박이 보시면은요,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012년도, 자, 2013년도 대박 여러분들이 주식 이 시리즈 왼쪽에 파워포인트 503모음 지배하고 여기를 잘 있죠. 주목하십시오. 자, 자, 이것은요, 제가 240탄이라고 여기 창단되어 있는 설명이 전체 되어 있죠. 이 1,900개 수익률을 종목 여러분들이 잘 중에서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때 2008년도입니다. 당시가 추천드렸을 때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2016년도입니다.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2016년도 2년 반을 앞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자, 2년 반을 대박이 급락을 할 터지게 될 때에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5년 후가 되면 이제 대공황이 보통 오게 될 3토막에서 텐데 5토막이 그때 나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굉장히 많이 종목을 급락한 240개 종목을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당시에 카페 회원님들한테 보통 3토막, 추천해드리고 저도 2토막, 동시에 4토막 매수를 해서 이랬었는데 2년 동안 홀딩을 5토막이 했던 난 종목들은 수익률입니다. 정말 구하기 자, 힘들었거든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그때 지켜보시고요. 지금 당시에 대박 주식 잠재자산 시리즈 대비 219탄까지가 왜 중요한가? 4토막, 이때 당시의 5토막 난 수익률보다 종목들 자그마치 또 4배에서 2세토막 난 5배. 종목들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그럼 다 1900개 1000%죠. 종목 그 중에서 1000% 이상 500개를 제가 저희 왼쪽에 이 카페에서 대박 수익률 주식 4배에서 시리즈로 5배 이상 수익이 2022년도 날수 있는 종목만 2013년도에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로 제가 219탄째 전부 제가 다 추천드리고 시황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종목 자, 추천을 이 왼쪽의 드렸는데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이 종목이 이제 수익률이잖아요. 훗날에 이거보다 세월이 4배, 3년, 5배 4년 더 대박이 짧으면 터지는 1년, 2년 종목들만 지금 지나서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종목은 이유가 있다. 3%, 어떤 이제 종목은 경제 500%, 어떤 대공황이 종목은 오게 1000%, 되면 또 어떤 여러분들을 종목은 설득하기 2000%, 위해서 제가 최고만이 4년 오른 전부터 종목은 이 수익률 자료를 4,700%로 제가 4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중에 근거자료를 이제 만들어 거의 놓고 지금 5,000% 여러분들을 수익이라는 설득을 종목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뉴프라이드인데요. 동영상을 헛듯 보지 완전 마시고요. 초대박이 제가 터진 거죠. 추천드리는 거의 종목을 5,000% 가까이 단한 수익률이 종목이라도 싹 났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매수를 터지는 하셔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길 그래서 그때 바랍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머지않은 제가 세월에 대공황이 2012년도에 오고 카페 개설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가부도의 했습니다. 사태가 터지게 되면 당시에 제가 이번에 대박 이제 주식 이 시리즈를 종목이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219탄인데요. 회원님들이 이 내가 종목이 추천하는 잠재자산이 종목은 이 자그마치 종목은 500% 올라간다. 이 12,000원입니다. 종목은 12,000원. 1000% 올라간다. 6년 이 종목은 연속 3,000%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라고 흑자 이야기해도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절대 제 좋은 이야기를 듣지 종목인데 않았습니다. 카페 개설한 지 얼마 안 12,000원짜리가 됐기 이번에 때문에. 종합 주가가 그래서 모든 1,400포인트까지 회원들이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00% 먹고 4,000원까지 정리하고 빠졌습니다. 어떤 종목은 그러면 내 잠재자산 13,000% 먹고요. 대비 어느 세 종목은 토막이 넘게 난 30% 거죠. 먹고 빠지고 먹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90%까지 지금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지금이라도 종목이 이제 매수를 추천하고 들어가셔야 난 됩니다. 다음에 이제 2013년도, 머지않은 세월에 2014년도, 대공황이 오게 2015년도가 되면요. 이 넘어오면서 종목이 대박 주식 전저점 시리즈가 4,000원을 최하 깨고 내려가서 300% 얼마까지 이상이면 빠질 보통 수 있냐. 1000% 저는 무조건 아주 많은 종목은 2,000원 이하라고 2000%에서 얘기합니다. 5,000%까지 이제 2,000원 수익이 이하. 다 터진 겁니다. 한 종목도 자, 손쉽게 나는 계산하기 종목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2,000원, 이 종목들이 500판이 다 4,000원 꼭지 못 종합주가가 펴가지고 계속 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빠질 때 때에 4,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2016년도에 무조건 왼쪽에서 4,000원을 보고 계신 이 깨고 파워포인트 반토막 이상 더 나게 된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대박 주식 1,000원대까지도 시리즈 빠질 수 500탄 있습니다. 모음집은 다 이미 수익이 다 나서 제가 그냥 꼭지 못 맥시멈 펴가지고 2,000원을 잡도록 하락하고 있는 하겠습니다. 이때에 2,000원. 또다시 자, 바닥을 2,000원에 찍고 턴내 어라운드하는 잠재자산을 찾아 종목들에서 먹으면 12,000원이니까 이미 600%는 3토막, 따먹고 4토막, 들어가는 5토막 거고요. 난 종목들은 여기서 내다 추천을 잠재자산을 했으니까 대박 돌파를 하게 주식 시리즈 되면은 이 보겠죠. 종목은 목표가를 그리고 얼마를 난 잡을 다음에 이제 것이냐?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2만 원을 잡을 잠재자산 겁니다. 대비
그래서 제가 전저점 4천 원을 깨면 작전 세력들은 분명히 이 종목을 2천 원까지 빼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최하 1000% 이상 240개 종목을 2차 추천을 그래서 2천 원을 전저점으로 잡고 2천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저도 이거는 그냥 같이 매수했어요.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요 전저점 2천 원을 깨면 깨는 순간서부터 2차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이 자료를 그 다음에 2천 원을 더 깨면 천 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2차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 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저는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2,000%죠. 자 돈이 되는 종목은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무조건 이 엄청난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많게는 5,000%. 자, 유튜브에서 여기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여기는 1,000%짜리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왜 네, 1000% 제가 수익이 많지 않았는가. 2,000%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자 그런데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자, 여기 보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후원금 안내라고 나오죠. 밑에 여기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읽어보시고 자 요건 그 신용매수를 후원금 신용매수 그렇게 해서 뭐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떨어질 때마다 계좌를 5개를 넘게 운영을 하면서 10배 이상 2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종목으로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인생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는 이 100만 원이요 저는 그냥 이 100만 원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100만 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매달 6%씩 잠재자산 대비 배당금까지 제가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종목이 다섯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두 토막밖에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 최초로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배당을 제가 하고 뭐라고 있는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 자, 이전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을 드렸던 이 카페는요 잠시 제2의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그러길래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깃바닥으로 나 앉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지식으로 돈을 벌어먹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IMF가 오려고 그러면 앞으로 4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공황도 끝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 파워포인트로 자, 제2의 IMF 그러면 저는 국가 부도 사태가 왜 준비했는가? 어떻게 터지게 되는가? 2016년도 이 포스트 본문의 글을 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여기를 잘 읽어보시고요. 동영상 수독해가지고 여기를 잘 읽어보시고 제가 왜 이날 여기서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는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서 조금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떼돈을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240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평가내릴 종목은요 대박주식시리즈 218탄밖에 나지 않은 그런 종목을 218탄 저평가 종목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40개 종목을 추가로 2차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아리온입니다. 아리온 아리온은 저희 카페 기존 회원들이 지금 현재를 바닥에서 1,500원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1,500원인데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000원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약 1,560%의 대박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 너희들 1년만 가지고 가면 1, 2년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최하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1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은 분들은 다 압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그 회원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지 않은 세월에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여기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아리온에 대해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기 이전에 제 말을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리온 키워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리온 보면 자 400% 돌파 후 급락 중 저희 카페 회원님들 해뜰 날 미연님 흑조님 진희님 보름달님 이렇게 매수를 했죠. 대박을 냈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2020년도 대박 주식 자 아리온이 급락을 멈추고 강한 반등이 오면서 오늘 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400% 수익 실현 종목인데요. 자 이때까지 400%를 쳤는데 이 종목 아직 더 간다 보시면 바닥 분석가 1500원 바닥 분석가 1500원 300 이때 당시에 이제 400% 수익 중인데요. 자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서브프라임 때는 잠재자산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원본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은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안 됐어요. 보통 두 토막 세 토막. 자 여기 보시면 아리온 주가 예측 정보라고 나오죠. 이제 경제. 자 여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클릭을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시점에 1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230개 종목을 아리온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서 대비 자, 아리온 주가 예측 정보 시황 분석 10토막 9토막 10토막 난 종목이 23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바닥에서 추천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원이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은 뭐 2,000원대에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넘어서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다시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이 조건 하에 1차 3,500원. 자, 그때 당시에 제가 1,000원서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자 3,500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3,800원 3,900원의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여기를 넘어가면 신고가 상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종목이다. 자 니언니언님 2,306원 매수 단가 그 다음에 올리브님 2,350원 흑전님 2,360원 자 강세장입니다. 자 추가 반등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항상 보를 땀님 2,900원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모두 대박 내세요. 해피 가다 있는 내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자 바닥 분석가 1,300원 272% 수익 후에 조정장입니다. 다음 주 조정이 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더 간다. 홀딩해라. 자, 이 분석대로 홀딩을 하시고 생명선을 잘 지켜보십시오. 자,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추가 반등권이 남아있다. 이 종목 아직 1500%까지 넘어가니까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그래서 제가 230탄을 자, 여러분들이 큰 시세가 추가 반등권이 아직 남아있는 주식이다. 자, 바닥 분석 이후 345% 수익 후에 조정장입니다. 할 때는 제가 진희님 2,490원 한 종목 추천금액 자 보름달님은 70% 이미 수익 실현했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수익 실현했습니다.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300% 올랐다가 100%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자 지금은 자, 이렇게 분석 시황 그 동영상을 제가 1차 7,700원, 2차 9,300원, 3차 12,500원, 4차 14,100원까지 홀딩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십시오. 자 14,000원이니까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여기 아니니까 여기 2차 목표가 2차 꼭지 목표가 홀딩해라. 그러다가 이제 14,000원까지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언제 여기서부터 자 1,000원일 때 1,000원 2,000원일 때 이 종목 너희들 내가 추천하는 종목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2~3년만 가지고 가면 이 종목은 1,500%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미리 알고 추천을 하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 340% 정도 수익이 났을 때예요. 여기서 보름달 이미 80% 수익 실현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추격 매수했는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1,500% 못 먹은 거 아니에요? 300%, 340% 먹고 나머지 1000%를 못 먹은 겁니다. 회원 가입을 다시 안 해서.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자, 한번 분석 시황 자, 보십시오. 시리즈를 230개를 지금 추천을 드릴 자, 오늘 제 분석대로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정확히 9,300원을 때리고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권이 왔고요. 제가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이렇게 분석 시향대로 네, 그 적용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종목에 대박을 냈었던 종목인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 1,2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죠. 1,200원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죠?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은 뭐 2,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갔고 지니님은 1,2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홀딩하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자, 이 종목이 테마주로 엮여서 1560% 제가 예측한 것대로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3차 목표가까지 잡아서 1560%까지 강력 홀딩을 미리 2년 전에 추천할 때 당시에 2년 전에 미리 예측을 해드린 겁니다. 이 종목을 그래서 이 종목을 너희들 사놓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면 1억을 투자했다면 장롱에다가 처박아놓고 내 말만 믿고 그냥 강력 홀딩해라. 자 이런 분석 시향이 왜 가능한가? 자 이 종목 여기가 지금 1,500원대 아닙니까? 여기가 자 여기가 1,500원대인데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여기가 200원이면 2,000원이었다는 얘기죠. 왜 여기가 바닥인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안녕하세요. 게 뭐냐면 정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안상원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네, 알아야 됩니다. 잠재자산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 네, 여러분들이 몇만 원만 내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이 지금 얼마인가 그 이거를 알면 네,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자 거기에다가 제가 보너스로 시황 분석까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보는 종목이 있으면 하루빨리 팔고 나와야 될 것이고 오늘 뭐 자,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잠재자산이 분석해봤더니 역시 싸더라.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해놓고 그냥 2~3년 기다리시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아까 200%다. 그 주제를 보고 약간 흥분을 했었잖아요. 잡주 같은 경우는 뭐 1000%는 눈 감고 먹는다. 자, 아리온의 잠재자산을 보면 꼭지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잡아드립니다. 몇만 원 아시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자, 이래서 이때는 제가 1,500원대에서 매수했을 때 이때의 잠재자산은 그나마 괜찮고 뭔지 잘 몰랐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사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때는 근데 지금 2,500원대에 여기에 올라가나 보다. 이거 들어간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15배를 더 넘게 주고 샀는데 지금 급락하잖아요. 꼭지 목표가 치고 이 종목은 게임 끝난 겁니다. 주변의 식당에 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에 들어갈 이게 지금 액면 분할해 가지고 1,200원대지만 이게 100원짜리인데 6,000원이었습니다. 예, 예. 이게 다시 100원까지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6,000원, 자, 이런 종목을 7,000원, 여러분들이 예. 지금 매수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야. 자, 작전 세력들, 작전 세력들이 요즘은 네이버에다가 오는구나. 카페를 잔뜩 만들어 놓고 뭐냐면, 그리고 기존에 알바를 있는 저희 대학교 별로 그렇게 회원들이 많지 않은 그나마 그래도 뭐 한 몇천 명 뭐 있는 카페들을 웃돈 주고 사가지고 저한테도 카페 팔아라 라고 연락 무진장 많이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페를 작전 세력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거를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이 종목을 지금도 추천을 드리는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의 주식 카페가 지천에 깔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종목 이제 217탄입니다. 217탄.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게 될 테고요. 자, 2016년도 6월 1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101탄이 자, 240탄을 여기 지금 추천했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217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40탄 2016년도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 수익률인데요.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2년. 자, 2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지금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217탄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원입니다. 자, 만원짜리 잠재자산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 그러면 만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세 토막 정도 난 거죠. 세 토막 난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10%까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넉넉히 있으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배신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돈 벌 수 없습니다. 절대. 큰 돈을 못 벌어요. 이건 지금 벌써 110%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15,000원을 한번 잡아 드릴 텐데요. 15,000원. 15,000원을 별도로 또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3,000원에서 절반 이하 떨어지게 되면은요, 무조건 뭐 3,000원에서 1,400포인트였었을 때 3,000원을 깼었으니까, 반토막만 나게 되면 1,500원이 되는 거죠. 자, 1,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찾아먹어도 약 한 700% 정도 되는데, 1,500원 이하로 해서 저는 1,000원까지도 충분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쉽게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맥시멈 최하 1,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10,000원을 찾아 먹었을 때 900%의 수익률이 날 것이고요. 자, 10,000원을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목표가를 30,000원을 잡을 겁니다. 30,000원. 28,000원에서 30,000원을 잡을 건데요. 그러면 2,800%에서 3,000%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확신이에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확신은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시면 제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 수익률입니다. 4년치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더라도 그 카페 방장을 따를 수 있게끔 뭔가 믿을 수 있는 수익 근거자료를 4년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제가 이 수익률을 뭐하러 4년 동안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한번 통째로 한번 바꿔주겠단 말이야.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준비한 거예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게 바로 제2의 국가부터 외환위기 경제대공황이다. 이제 그 머지않은 시기가 여러분들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틀림없이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요. 자,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계약 관송 후원금 제도로 나오는데, 여기는 유료 카페예요. 유료 카페는 제가 지금은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 자, 국일제지를 저희 카페에서 바닥 78원 정도 되네요. 78원 80원에 완전 바닥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 이미 한 분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황장군님이라고 벌써 한 3년 전 이야기네요. 자, 황장군이라는 친구가 저를 만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뭐 한 몇백 프로 먹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제도에서 조선산업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 종목 매수해놓고 지금까지 홀딩 했으면 그때 뭐 한 몇천만원 어치 매수해놨으니까 지금 뭐 한 3-4억 정도 벌었을 텐데 뭐 황장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를 만나가지고 2-3년 동안 홀딩해라, 이 종목이 500% 올라가든 1000%가 올라가든 내가 꼭지 목표가를 알고 시황 분석을 해주니까 강력 홀딩을 해라, 만약에 강력 홀딩을 못하면 지식이 돈이니까 돈 내고라도 제발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500% 오르든 1000% 오를 종목인지 알고 투자를 하는 거하고 교육을 안 받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2-3년 동안 홀딩을 못한다. 이 친구도 홀딩을 못했습니다. 끝까지 홀딩했으면 지금 조선산업이 워낙 안 좋아서 이 황장군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1100%의 수익을 놓쳤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러분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최소 200%에서 3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이유가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바닥을 잡으면 꼭지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까 제가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앞으로도 저희 카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매수하고 있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자, 지식은요 돈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봅니다. 제가 아무리 홀딩을 하라라고 해도 바닥에서 1000% 올라오는데 올라왔다 떨어지고 올라왔다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절대.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버는 겁니다. 그냥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종목은 2-3년 후에 분명히 1000% 간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면 압니다. 자, 배워서 대박 인생을 사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국일제지 먼저 차트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자, 저희가 추천했던 금액대가 여기가 79원대 80원대니까 여기에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 이 종목은 액면 분할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대가 만원대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액면 분할을 한 거죠.
액면 분할을 해서 80원이 94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 1200%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을 그 황장군이가 이 구간을 못 견딘 거예요. 자, 쉬운 얘기로 여기서 80원에 사서 160원이니까 100% 친 거 아닙니까? 100%. 그리고 난 다음에 50% 상승분 반납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이때 팔아먹고 난 다음에 제 카페에 재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몇 년 끈덕지게 갔으면 이 한 종목으로 인생 게임 끝난 겁니다. 왜? 꼭지 목표가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홀딩해라 그럴 때 홀딩을 했어야죠. 그러면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뭐 금액대가 싼 거 뭐 몇백 원짜리니까 싼 거 같아도요. 이 종목 80원짜리입니다. 80원짜리. 80원에서 바닥을 잡은 종목이에요. 그리고서 거의 120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급락하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기꾼들 카페한테 속아서 지금도 추천하는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자, 저희 카페에도 카페 팔아라 그러고서 하루에 쪽지가 몇 통씩 옵니다. 작전 세력들이 이제는 카페를 차리다 못해 카페 차려가지고는 신규로 차려가지고는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카페 중에 뭐 크게 회원들 많지 않은 데를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돈 주고 웃돈 주고 삽니다. 사가지고 알바생들 고용해가지고 회원들 갑자기 막 급격히 막 늘리고 댓글 쓰고 뭐 수익률 대박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댓글 쓰고 그런 사기꾼들 카페가 요새 작전 세력들이 거의 다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추천합니다. 지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인생 쪽박 납니다. 바닥에서 1100% 넘게 올랐던 종목인데 이 구간에 이번에 이게 1100%가 넘게 오른 종목 아닙니까? 자, 2013년도 매수하실 분은 손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십시오. 이때 당시에 3,900원짜리였었어요. 자, 액면 분할하기 이전이니까 자, 104% 상승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오를렸다 내렸다 하는데 자, 104% 치고 있다가 하락 조정장인데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보합가가 최소한 1000% 넘을 종목이다라는 걸 아니까 홀딩해라. 이거 미리 예측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미리 예측했잖아요. 자, 아직 강한 반등이 오지 않고 있지만 좋은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자산이 팍팍 늘어나는 종목이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상승장이 꾸준히 올 종목이다. 2013년도 12월 10일 날 분석글 쓴 거 아닙니까? 자, 122% 치고 지금 하락 조정장입니다.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반등장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매수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동안 기다린 세월, 반년 넘게 기다린 세월, 반년 넘게 1년 이상 기다린 세월, 이제 수익으로 보답받기 바랍니다. 150% 수익증입니다. 자, 283% 수익증입니다.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바닥 매수자는 대박 인생을 사십시오. 목표가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입니다. 자, 바닥이 3,000원인데, 예, 바닥이 3,000원이잖아요. 근데 2015년도에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자, 283% 수익인데,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200% 쳤으니까 한 만원 몇천원 됐을 거 아닙니까? 이때 제가 이 종목을 미리 예측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이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해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올 주가 현재가가 15,000원 정도밖에 만 한 2,3천원밖에 안 되는데 43,700원 47,000원까지 홀딩해라. 거기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홀딩해라. 자, 바닥 분석 이후 바닥 분석가 이후 925% 수익 중입니다. 고점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나를 찾아오십시오. 패가 망신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언제 추천을 저희 카페 회원님이 매수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황장군이라는 사람, 여기 황장군 축하라고 나오죠? 대박 수익증. 어? 이거 200% 먹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못 기다려서 1000%를 놓친 거예요. 1000%를. 어? 자, 그러면 우리 카페 회원,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평생 가족 회원 50호의 종목명은 이렇게 제가 분석시장 넣었잖아요. 자, 정회원 바닥 추천주 50호의 종목명은 국일제지입니다. 이미 카페에서는 바닥권을 잡은 종목입니다. 자, 이제 바닥 턴 어라운드가 오는 구간이다. 추세전환이 마지막으로 오고 있는데 진입을 하시고 매수하라는 얘기죠. 중장기 홀딩 하십시오. 대박나식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황장군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국일제지 전 종목 주가 예측점거 재분석시장 정확하죠. 자, 바닥 분석 이후 400% 500%를 치는데 저는 꼭지 목표가가 이 종목이 1000% 갈 종목이 아니까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면 나 쫓아올 사람이 없다. 저한테 주식 배우면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오죽하면 카페 이름을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카페명을 짓겠습니까? 이래도 나를 못 찾아. 이래도 내 말을 안 들어. 징그럽지.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카페 회비 몇백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제 바지 끄랭이 잡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에 이런 1000%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제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 칠 종목 바닥을 찍은 종목이 저희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지천에 깔려 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탄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4만원입니다. 4만원.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5,000원이기 때문에요. 4만원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4만원이었던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자그마치 1300% 대박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2015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한참 지나서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최하 7, 8년 이상은 쳐다보지도 마라. 계속 하락장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미 작전 세력들이 고점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말서부터요, 주가가, 약 9만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거의 9토막이 난 겁니다. 9토막. 자, 9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만원에 15,000원을 깨니까 3토막이 빠졌으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5천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천원. 자, 5천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4만원이니까, 850%에서 900% 정도 되겠네요. 자, 1차 목표가를 850에서 900%를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 거죠. 자, 5천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 4만원만 찾아 먹어도 800% 900%를 목표가를 잡고 1차 홀딩을 하시고요. 4만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10만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약 2000%에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원래는 한 4천만 원 정도,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멤버십 회원금 제도로 돌리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 오늘은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볼때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후원금 제도라고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한 종목당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그런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기회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 동안 이렇게 카페의 방장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다시 돌려드리면, 자,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추천을 하면서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에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현재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지금 1000%짜리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요, 어디 카페에 가도,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도 카페 방장 수익률이 이렇게 자그마치, 이게 240개 종목 아닙니까? 4년 동안 이 수익률을 근거 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 이때 당시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한 3, 4년 후,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가 바로 수익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준비해 놓고 4, 5년 후를 기약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라.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이 왜 바뀌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올이 대공황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바뀌리라. 자, 2017년도 5월 2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은 1900개 종목에서 휴바이론, 옛날의 휴바이론이죠. 자,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한양 하이타오라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감자가 아마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추천 당시에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550원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약 4,3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550원에서 매수 의견 들어가지고 19,000원대까지 강력 홀딩을 하면서 대박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 오늘 이제 4,300% 올랐다가 뭐 대충 계산해도 뭐한3,800%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권이 오기에 또 이런 종목에 사기꾼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개미들 피눈물을 빼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전에 분석 시황 자료를 올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올라타면 패가 망신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수익률로 공개 녹음을 합니다. 주식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결국은 내 전재산을 사기꾼들한테 통째로 먹잇감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비정한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이 종목을 오늘 상한가를 쳤다고 쫓아붙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죽는 수가 있다. 왜 그런가? 자,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제가 바닥에서 550원에 추천드려서 이 종목을 4,000%의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전에 휴바이론,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서 한양 하이타이, 아니 뭐 하이타인지 한양 하이타운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건 쪽박이다. 앞으로 쪽박이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는 분들은 19,000원짜리가 10분지 1토막 났으니 야 이거 절반만 먹어도 수백 프로다 이러고서 추천하는 그런 사기꾼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다. 이 종목의 한양 하이터의 지금 현재 잠재 자산을 보고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건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재무구조를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라고는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550원대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 구간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할 때, 야, 이 종목은 최하 2,000%는 먹을 수 있다. 2000%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15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약1000% 정도에서 1200%를 잡았던 겁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한테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1, 2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종목은 최하 1200%에서 1500%다. 근데 여기를 추가 돌파를 하면, 추가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4000%다. 제가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그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4000% 수익이 날 때까지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마지막으로 상한가 친 날. 요 날. 내일이다. 오늘 종가를 지지 못하면 무조건 전량 매도 쳐라. 그리고서 시황 분석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압니다. 저는 애초 처음서부터 추천을 드릴 때에 두 가지의 주식을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라는 건 비공개 구매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 비공개 종목 기술적 분석주는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봤더니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적자 지속인데 현재의 차트 구간과 현재가와 앞서 말씀드렸던 잠재자산을 비교를 해봤더니 당장은 감자를 당하거나 당장은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었다. 이런 것을 미리 제가 포착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추천을 드렸을 때 저는 애초 처음서부터 이 종목은 최하 1200%에서 1500%는 먹는다. 그런데 여기 고점을 뛰어넘으면 무조건 따블이다. 알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저희 회원님들은 다 여기 나오죠. 한양 하이타워 4167% 꼭지 목표가 도달. 자, 휴바이론 1200% 대박 수익 중.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자, 바닥 분석가 450원 1200% 수익 중입니다. 자, 감자를 완료한 주식입니다. 감자를 완료한 주식인데 이 종목은 감자주의입니다. 재미삼아 공부하십시오. 인생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공부삼아 감자주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땡땡땡땡 하고 날아가면 이건 대박이다. 왜? 감자주들은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왜 급등을 하는가? 자,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알고 투자하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추천주다. 왜? 재무가 좋지 않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면 상승장이다. 매수자는 재무를 보시고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될 종목입니다. 아주 끼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엔 휴바이론이었었는데 이전에 이 종목이 이제 사명이 싹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휴바이론 이렇게 보시면 자, 51%, 73%, 105% 이렇게 계속 시황 분석을 드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양 하이타워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보십시오. 자, 예전에는 여기 휴바이론 이래가지고 네이버에서 차트를 제공했는데요. 이게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차트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휴바이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까 제 그 원본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십시오. 바닥 분석가 550원 51% 수익 중입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올 시점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알고 계십죠? 알고 있죠?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구간에는 이 종목은 전량 매도를 쳐야 합니다. 자 지켜보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73% 수익증입니다. 매도 시점은 때가 되면 거론합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참고적으로 2일차 1250원, 자, 바닥 분석가 450원 대비 약 120%의 강한 저항이 있다. 넘어가면 홀딩해라. 자, 1250원에 강한 저항이 일부 있습니다. 127%. 자, 아까 이제 보시죠? 450원에 추천해서 127%의 강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락장입니다. 제 분석이 정확하지요? 위 분석을, 위 댓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1250원에 강한 저항을 받고 하락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자, 지금은 조정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바닥입니다. 120% 치고 난 다음에 급락한 거죠. 급락해서 이제 다시 바닥권입니다.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지금은 상승장이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십시오. 자, 상한가 쳐가지고 920%입니다. 1차, 자, 920% 수익 중인데 1차 미리 제가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1차 7,100원, 7,300원, 2차 8,400원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분석대로 움직이시면 전량 매도를 치시되 그러면 수익률이 1000%가 넘을 겁니다. 대박 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00원에서 8,000원, 8,4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자, 여기를 뚫으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따블이다.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1744% 수익 중입니다. 자, 이날 1744% 친 날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이미 쳤다. 강한 반등이 온다 해도 오늘의 종가를 깨면 전량 매도이되 깨지 않으면 홀딩해라. 왜? 직전 정고점 강한 상승 돌파를 하면 따블이다. 자, 바닥 분석가 대비 1차 꼭지 목표가가 다가옵니다. 그 금액이 오면 전량 매도입니다. 현재가 18,000원, 2,000% 수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최고가 상장 이후 최고가 갱신 종목입니다. 추가 상승권 2차 꼭지 목표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신규 매수는 죽음이다.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쪽박을 찰 수가 있다. 진입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밑에 자료는 제가 더 있는데 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7,000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000원 여기잖아요. 7,400원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7,400원, 7,491원이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나오죠. 7,100원에서 7,300원, 7,100원에서 7,300원 1차 여기서 강한 저항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여기 뚫고 넘어가면 이건 무조건 4,000%다. 그렇게 해서 강력 홀딩을 해서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 요날 전략 매도 쳐라. 이 주식은 게임 끝났다. 꼭지 목표가 쳤다. 2차 꼭지 목표가죠. 1차 꼭지 목표가, 2차 꼭지 목표가. 자, 450원짜리가 7,400원까지 올랐으니까 1,700% 정도 오른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000%의 대박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을 해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 쳤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글을 올립니다. 아까 제가 보셨죠? 한양 하이타워 4,167호. 자, 꼭지 목표가 도달했다. 이 주식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은
패가망신하는 종목이니까 전 재산 다 말아먹지 말고 정신 차려라. 자,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000원까지 갔던 게 1,800원까지 갔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 입장에선 지금도 야, 이 종목 10분지 1 토막 났다. 예? 이거 기술적 반등 구간은 옵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이 물량을 바닥에서 끌고 올라오면서 계속 눈탱이 치면서 지금 팔아먹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계속 빠지면 못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끌고 올라오면서 사기치면서 또 팔고 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종목은 재무구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패가 망신한다. 죽으려면 혼자 자살해서 죽어라. 자식까지 다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 그리고 지금도 사기꾼들 카페에서 속아가지고 이 종목을 팔고 있는 그런 나쁜 놈들한테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말아먹으면 안 된다. 들을 종목은 MH